오늘은 제가 지난 부산 행사에서 중고로 구매한 레노버 미니 PC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중고로 15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일단 사양은 인텔 CPU죠. 인텔 코어 i5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은 M710Q라는 모델입니다. M710Q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저는 사실 예전 IBM이죠. IBM 싱크패드라는 모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거기 디자인에 그 중요한 게 이런 빨간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델도 역시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렸고요. 디자인 역시도 깔끔합니다. 이 PC에 적당한 무게감도 있고요. 일단은 샤시가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가 됐고요. 샤시도 두껍습니다. 뒤쪽에 보면 디지털 비디오 단자죠. DV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D서브 단자, 옛날 모니터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포트가 있고, 이거는 시리얼 포트인데 뭐 특별한 외장 기기하고 연결할 때 아마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마 평소에는 아마 이런 단자들은 옛날 포트라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 포트가 있고, 4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2개의 USB 포트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 단자,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뭐 중고로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박스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뭐 그리고 자잘한 뭐 이런 상처 같은 것도 뭐 있긴 있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들어오는 게 전원부가 이 PC는 외장입니다. 아답터 하나가 딸려오고요. 아답터 사용은 프리볼트고 20볼트 3.25A 모델의 아답터가 딸려옵니다. 아답터 포트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노란색 단자를 그대로 뒷편에 이렇게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단자에 꽂기만 하면 되는 타입이고요. 아마 이 겉에 있는 쪽이 그라운드겠죠? 그라운드고 안쪽이 이제 플러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꽂아주면 되고, 지금 아답터에 전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하고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워 버튼에 녹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싱크 센트레죠. 요 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LED가 들어옵니다. 요런 디테일도 굉장히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예전 IBM 그 싱크패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빨콩의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켜는 상태고요. 이렇게 소음이 들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제가 PC를 마이크 쪽에 댔는데 소리가 거의 없죠. 어떤 분이 댓글에 팬이 있는 PC인데 이런 걸 음악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PC를 제가 구매를 해서 크게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소리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전원을 끄고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제 종료를 시키고요. 저는 비디오 단자가 DV 단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 저한테 모니터가 DV 단자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HDMI 단자가 있는
쓰기 때문에 DVI-2 HDMI 케이블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HDMI 포트가 있는 모니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내부를 열 때는 여기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만 하나 풀어주면 간단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IBM PC들 열어보면 굉장히 모듈화가 잘 되어 있고 분해하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볼트를 풀고 케이스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밀어주면 이렇게 PC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케이스는 뭐 별 그건 없고요. 버튼들이 있고 전면 판넬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먼지가 좀 있었는데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이 저소음의 비밀이 이 팬에 있습니다. 팬을 보게 되면 AVC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팬이고요. 보니까 이제 타이완이네요. 제조사가. 그리고 볼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V에 0.8A를 사용하는 팬이 있고 특별히 볼 베어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PC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팬들을 보면 스티커에 아마 슬리브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슬리브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팬이죠. 이 날개하고 이 모터 축하고의 그 사이에 베어링이죠. 이 구름 운동을 하는 이 회전자가 슬리브라는 녀석이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그 슬리브는 별 게 아니고 이런 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동 재질을 많이 쓰고요. 여기에 윤활유를 도포를 해서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저속 그 회전체에 사용을 하고요. 슬리브 베어링은. 그리고 이런 그냥 원통의 일반적인 형태의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돈도 얼마 안 들고. 이런 걸 베어링을 쓰고 그리고 이 팬과 모터의 접촉부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윤활유를 도포를 해서 이게 면접촉으로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속 구간에 적당하고요. 왜냐고 하면 이제 면접촉이죠. 면이 이렇게 닿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찰면이 많아질수록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아지게 되면 고속 회전을 했을 때 그 열 때문에 윤활유가 쉽게 마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속 회전에 적합하다는 것은 그만큼 열에 취약하다는 거겠죠. 이제 고온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제 고속 회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 베어링을 사용을 했죠. 볼 베어링은 이런 슬리브류 베어링보다는 제조하기가 좀 더 어렵고요. 그리고 단가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슬리브 베어링과 같은 크기의 슬리브 베어링과 볼 베어링 팬의 경우에 가격이 5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슬리브 베어링이 들어있는 팬은 한 1,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볼 베어링을 사용한 같은 크기의 팬은 적어도 한 5배 정도,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단가 차이가 있어서 컴퓨터 쪽에는 대부분 슬리브 베어링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볼 베어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볼 베어링은 회전체에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이 이 마찰하는 부분과 점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이 구슬이 회전하게 되면 선접촉을 하겠죠. 그럼 접촉 면적이 작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고속 회전에 적당하고, 그리고 내구성 또한 슬리브 베어링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긴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볼 베어링을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베어링이라고 하면 대부분 볼 베어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전원을 연결을 해서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연결을 하고 이제 파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저 케이스를 여니까 약간 아주 약하게 소리가, 여기 바람 소리가 약간 납니다. 그럼 다시 제가 전원을 한번 끄겠습니다. 그 하드를 분리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뭐 제품 가격이 있는 것만큼 하드디스크는 그렇게 큰 용량이 장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드를 뺄 때는 여기 손잡이에 이 세운포시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틀어주시면 하드가 나옵니다. 뒤쪽에 이런 케이블이 있고요. 이 부분을 당겨서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 부분만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하드를 또 분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 자체는 뭐킹 기안이라는 메이커의 하드고요. S307에 128GB의 SSD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은색, 그죠? 은색 테이프가 붙여진 부분을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살짝 벌려줍니다. 예, 벌려주게 되면 이렇게 잡고 있던 핀 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핀 부분이 빠지고 이 파란색 지지대,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된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겨서 빼주면 하드를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 SSD로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680 에보 1TB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SD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하드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장착을 하는 거는 여기 케이스에 보시면 하드 슬롯에 이렇게 표기가 됐죠? 여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부분이 아마 이제 짧은 것을 이용을 하죠. 이 넓은 쪽은 전원을 사용하고, 이 전원부가 왼쪽이고, 이제 데이터 단자간 오른쪽, 이 표기에 맞게 요 방향으로 결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디스크에 홀이 있는 부분과 이 파란색 지지대가 있는 부분을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해주고, 똑같이 결합할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벌려주면 됩니다. 벌려서 집어넣어주고, 다시 벌려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을 할 때도 지금 빼면서 핀이 약간 올라왔는 것 같은데, 이 케이블을 분리를 하는 방법은 그냥 들어 올려주면 케이블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을 할 때는 케이블을 잡고 사타원 쪽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 주고 다시 손으로 핀 홀더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SD를 결합을 할 때는 그대로 꽂고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 부분이
이 하드디스크 케이스죠. 홀더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과 이 케이스의 여기 결합 부분, 여기를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춰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SSD 교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닫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음악 플레이어로 튠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일본 프로그램입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 푸바나 다른 그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음악 전용 재생 프로그램이고요. 제작은 일본 사람이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한 500곡 이상의 곡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쓰려면 2,800엔 우리 돈으로 한 28,000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 저렴하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나는 그렇게 많은 곡들의 핸들링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무료로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냥 일본에서는 제가 보니까 거의 개발자가 유저들에게 거의 봉사하는 정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의 표시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주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일단 일본어로 돼 있는데 번역을 이제 한국어로 하면 여기 튠 브라우저는 하드디스크에 많은 양의 음원 파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라고 하고요. ASIO 그리고 WAASPI의 고해상도 음원 및 DSD 음원을 기본 재생을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 고음질의 파일도 재생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 뭐 DSD 플락, 뭐 TTA, MP3, AAC 등의 뭐 대부분의 음악 관련 그 파일을 다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가장 큰 기능이 램 디코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램 디코드 기능이 뭐냐면 한 곡 전체를 메모리에 올려서 거기서 곡을 풀어서 압축된 그 음원 파일을 풀어서 재생을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플레이어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음을 들려줍니다. 저는 예전에는 푸바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요즘은 그냥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튠즈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DAC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 쪽으로 연결을 해서 들을 때는 이 튠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런 이 미니 PC도 이 튠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튠 브라우저 전용 기기로 쓰려고 저는 이 미니 PC를 썼고요. 이 미니 PC가 없더라도 노트북이나 다른 PC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대로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매번 컴퓨터 켜고 또 연결을 하고 해서 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고정으로 쓸까 싶어서 미니 PC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튠 브라우저 다운로드는 제가
링크를 열어두겠습니다.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둘 거고요. 만약 윈도우가 64비트다라고 하시면 64비트 버전을 받으시면 되고, 32비트다 하면 32비트 버전을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툼 브라우저인데, 일단 제가 처음부터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전 지울 거고요. 툼 브라우저의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뭐 이렇게 설치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바로 설치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안 때문에 뭐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이다 그럴 때는 추가 정보를 누르고 강제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나와서 셋업을 해주고요. 프로그램 파일에 튠 브라우저로 설치를 합니다. 하면 이제 설치가 됐고요. 프로그램 파일에 이제 튠 브라우저. 그럼 음악이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을 하는데, 저는 유저의 뮤직 쪽에 제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스캔을 하고요. 스캔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음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보면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시고요. 프리퍼런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디코딩, 프리퍼런스에 여기 디코딩을 눌러주게 되면 저램 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램 디코드 모드를 노에서 예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램 디코드 모드를 예스로 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럼 이게 플레이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 어디로 출력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보드에 ASIO 쪽으로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모니터에 HDMI 쪽으로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 뭐이 PC에 뭐 옵티컬이라든지 광이라든지 디지털 아웃풋 쪽으로 출력을 할 건지,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로데로 할 건지 이런 걸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은 모니터에 있는 내장 스피커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백이라는 요 플레이백 큐라고 읽어야 되나? 플레이백 큐라고 읽어야 되나요? 여기에 이제 플레이할 거죠. 뭐 음반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플레이할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음반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 방식 말고 음반을 클릭을 하고, 이제 Add to Tab에 Playback Queue 쪽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두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일단 뭐 저작권이 있으니까 일단 소리는 제가 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날라이저도 보이고요. 이게 비오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곡을 플레이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도 테마가 있어서 뭐 이런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려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라이저 화면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한 플레이어 중에는 가장 그 소리가 좋은 플레이어였고요. 좀 맑다, 맑고 좀 투명한 음이 재생이 되는 게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설치하는데 뭐 돈도 들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서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뭐 푸바라든지 뭐 다른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플레이어 중에는 나름 괜찮다고 소문이 나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많이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플레이어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 윈도우 기반의 플레이어 소개도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뭐 플레이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